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좀 많이 아쉽죠? 이렇게 장대 음봉을 깨면 추세를 깨버렸거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46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46달러 인근까지 왔죠, 그죠? 그러고 왔으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무슨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단기 이동 평균선들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하방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아, 위쪽을 치고 가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싶으지만 이게 아직까지 위에 이평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분 봉 보면 21하고 121에 헤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치고 가면 이렇게 77 정도까지 갈수 있으나 손절은 할수 있으나 상방향을 따라가는 거는 정배열로 다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게 빠졌는데 반등 이 정도 나온 거는 크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손절을 하고, 이런 부분 손절을 하고, 여기서 콜로 만약에 들어갔다. 박살 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런 부위에서. 뭐 다행히 잘 참아서 일단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밑골이 엄청 땡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쭉 땡기고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챙겼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챙겼으니까 잘한 거겠죠. 또 기회는 또 오니까요. 그 시간까지 제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반등해 봤자 40라인 가면 또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또 때리고 매도 때리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1분 봉에 고점을 자꾸 낮추거든요. 상승을 세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계속 치고 가야 되는 건데,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시그널 주는 거죠. 와, 세게 치고 가긴 좀 힘들 수 있나?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추세선 하단을 딱 꺼놨는데, 자, 속으로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거, 밑으로 깨기만 하면 밑으로 확 빠진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요. 자,
자, 이렇게 아직까지 아까와 말씀이 같습니다만 이렇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끊게 된 이유도 여기 부위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 여기는 좀 지지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의 모습이 보이고 했기 때문에 끊은 건데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봤자 여기 또 아까는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 가서 헤딩을 또 하죠. 자, 이렇게 추세선과 지지의 저항은 중요한 겁니다.
자, 오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끝모르게 진짜 빠집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걸 지근득하게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도 수익은 났습니다만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데, 제가 허공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더 드리죠. 자, 왜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자, 여기서 이만큼 하락을 했고요. 10포인트 하락했는데, 자, 42달러에서 47.32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 5달러 반등했습니다. 50%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부위에서 쭉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밀릴 때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 밀려버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 차익실은 확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추세대로 쭉 들고 왔던 세력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가 여기 부위도 일봉상으로 보면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 이런 모습이 잘안 나오겠죠. 비교적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데는 그래도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 보십시오.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으로. 그럼 이렇게 세게 반등했으나 밀리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청산하려고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세대로 이렇게 쭉 추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다 돌려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잡았던 세력들이 쭉 끌고 가다 이런 데서 확 깨지니까 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선 상단에서 밀릴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것도 추세선 상단이지 않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 위에서 누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런 부위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법 세게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와 비슷한 논리거든요.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이 쭉 들고 가다가 이제 던지려고 딱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쭉쭉쭉쭉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수익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쭉 이렇게 치고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코어를 매수 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눈에 좀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보면 46달러 안 깨려고 아까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물론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50틱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잠깐 들어가서 뭐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참고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오히려 매도 때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만약에 대밀리면 또 3단 하락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반등조차 못하고 한 번 두 번 확 깨고 올라가 봤자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아직까지 파동이 남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요. 자, 1분 봉상에서도 보시면 파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자, 이평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완전 급락했고, 자, 콜로 들어간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눈에 보여도 패스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매수로 들어간 위험하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치고는 위로도 갈수 있겠지만, 이게 깨져버리면,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사람도 우두두둑 쏟아지거든요. 한번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안 하느냐? 추격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상승 방향으로는 안 간다 이거죠. 제 예측이 크게 틀리진 않았죠, 현재. 지금 조금 양봉 서는 거 보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한 60이다 말입니다. 벌써 이제 열티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또 동요가 생기는 겁니다. 손절 뭐이 정도 깨지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 없으면 또 박살 나는 겁니다, 밑으로. 자, 보이시죠? 그냥 한 5분, 10분 안에 또 20티 또 깨졌습니다. 뭐 이게 끝이 아니죠? 우두둑 왜 깨진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 또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인데 상방 이만큼 많이 이격이 있다고, 아, 반등 나오면 쫙갈수 있어, 이런 생각은 섣부른 생각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잡아먹잖아요, 이거 60? 그럼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아마. 왠줄 아십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추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단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 챙기고 좀 보고 있다가 이제 우르르 챙기기 때문에 또 위로 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5일선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탁 돌파해버리면 상당폭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들어가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주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